채권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대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지가 거기서 우승을 해요. 남규리한테 져주듯이 거기서도 주장이 있다고? 에이 설마! 에이. 지금 월드투어가 없을 때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월드투어처럼 하고 있어요. 어. BJ가 여는 대회에서도 포인트를 주겠다. 어. 포인트 때문에 나가는 거죠. 상금이 아니고. 그럼 상금은 어떻게 했어요? 상금은. 열심히 해서 우승했으니까. 네. 어. 뭐 첫번에 사랑하는 마음을 아니까 상금 가져갈 수도 있지 뭐. 라운드 하나 여유. 포트에서 레이지에요. 레이지에서 여기서 아! 오! 무릎! 이러면 나락 한번 걸리죠. 와! 아니 내가 해먹으려고 네.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그의 손끝에서 나온 하나의 시나리오다. 네네. 네. 아. 아니 포인트가 안 줬으면 안 나왔어요 제가. 근데 네. ATL 포인트 주니까 나온 거예요. 아 상금은 기분이 좋죠? 네, 우리 사건 사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린 게임랜드 폐업 사태. 그린게임랜드가 이제 철권에서는 가장 유명한 오락실이었는데 아, 사람들의 인식이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오락실 가서 게임한다고 하면 나이가 얼만데 아직도 오락실 가냐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안 가게 된 게 오락실 버전이랑 플스 버전이랑 다른 거예요. 오락실 걸 업데이트를 안 시켜줘서 그게 못 따라가는구나. 네, 못 따라가서 이제 사람들이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린게임랜드 사장님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있던 트로피 같은 것들을 이제 오락실에 전시 같은 걸 좀 해놨어요. 왜냐면은 그런 걸 좀 전시해 놓으면 사람들도 와서 막 와 하면서 뭐 사진도 찍고 하고 하니까. 해외 대회가 있어서 해외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한테 그린이 문을 닫는다더라.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전화를 했어가지고 결정하신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갔다 와서 봐요 했거든요. 갔다 와서 봐요 했는데 해외에 있을 때 소식을 들었어요. 트로피가 다 쓰레기통으로 갔다.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오락실에 10년 넘게 다니면서 친분을 쌓고 했지만은 폐업을 하면서 끊어내는 거 보고 아 그냥 손님이었나 보다. 약간 네, 그냥 그런 생각을 더블 시트 슬프에도 거기 있었어요? 네. 아이고야. 그게 제일 아쉬워요. 더블 시트. 아하. 2015년도에 위기가 왔네요? 어떤 위기요? 본인 아, 뭐 위기가 몰랐네. 많이 있었나 보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왔다간 위기가 있었어요. 맞춰봐요. 2015년도. 아. 네네네. 기계를 네네네. 본받았다. 네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문제가 된 게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마케팅 하는 그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무르 선수가 이제 여기서 게임하면서 네. 철권 세븐 홍보를 좀 해줬으면 네. 좋겠다. 기계를 제가 협찬받아서 하는 건데 불합리하다. 우리는 돈 놓고 하는데 무릎은 돈도 안 놓고 하면서 연습이 하는 건데 방치할 수도 있고 오락실은 네. 근데 사실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제가 만약에 졌어요. 다 지면 솔직히 문제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다 이겨서 그 사람들 계급도 다 떨궈버리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서운하긴 했겠어요. 어 그런 거를 처음 당해봤어요 그때. 아 누가 이렇게 비난하고 네. 뭐 누가 이렇게 아 그럴 수 있지. 20년 가까이 철권을 하면서 철권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살아왔는데 네. 이제 겨우 그것 조그만한 건 보상 한번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받나? 라는 조금은 네 그리고 다 어차피 다 아는 사람인데 네. 다 같이 오락실에서 다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 이제 그렇게 진짜? 하니까 좀 그때 좀 많이 그랬었죠. 아니 근데 뭐 진짜 힘들었던 시절에는 노숙도 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그냥 서울에 올라와서 그때는 이제 서울에 친구 있어가지고 친구 집에서 있다가 친구도 궁하고 저도 궁하다 보니까 다투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빵 하나만 사달라고 했어요. 보름달. 아직도 기억나. 아 보름달. 500원짜리 동그래가지고 구멍 팡팡팡팡 뚫리면 크림 잔뜩 들어요. 딸기 크림 500원짜리 보름달. 친구도 근데 제가 좀 며칠 있었다 보니까 쌓였는지 안 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진짜 500원 없어서 이러고 있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나갈게 이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갈 데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철권이 이제 카드 찍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 카드에 500판 할 수 있어요. 연승 이벤트로 몇 연승을 달성하면 카드를 줍니다. 어떻게든 연승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3장을 탈 수가 있어요. 와. 노량진에서 2개 그 다음에 강남역에서 하나 이걸 3장을 타서 그린게임랜드 가서 팔아요. 아. 한 6천원은 찌질방을 써요. 나머지 6천원으로 게임하고 밥. 야. 그럼 자기 돈 생겼을 때 보름달 사 먹었었어요? 보름달 안 먹죠. 그 뒤로 안 먹어요. 그것만 보면 그때 자존심 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연습을 안 하면 안 되죠. 밖에서 잠을 자거나 밥을 못 먹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도끼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연승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그때 실력 확 늘었겠네. 그 완 엄청 늘었죠. 아니 왜냐 살아야 되잖아. 아니 왜냐면 30연승하면 카드 주니까. 그러면 24, 5연승부터 그 오락실에 최정예. 예. 정예 사람들이 아저씨가 막 어떻게든 한 판만 이기려고 돌아가면서 먹어요. 연습 끊으려고. 진짜 그럼, 생존 격투를 한 거 아니야. 그게 사람이 간절함이 필요한 때가 한 번씩 있어. 슈카가 지금 벌렀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신으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갔어요. 그렇지. 슈카요? 그 주식 하시는 분? 네네. 알아. 역시. 알아. 역시 중년들은 다 알아. 아니.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제가 유튜브에 막 영상 올리잖아요. 그러면 댓글에 전부 어떤 분들이 슈카 형이 철권하고 있네. 이런. 아 얼굴 닮은 게 있다. 있다. 그러네. 있다. 그 생활을 끝내고 나서 그 이어진 삶은 뭐예요? 군대를 가죠. 아, 네. 숙식 제공되는 대로? 네. 군대로 갔어요. 이 이후에 슬럼프를 엄청 겪었겠는데? 제가 군대를 23세 갔는데 아 이제 철권 원 없이 했으니까 접어야겠다. 아우 진짜로? 네, 왜냐면은 뭐 군대 후임들이 막 학력 좋은 사람 들어오면 좀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졸업하고 나면은 뭔가 이게 할 게 있지. 길이 이렇게 뭐, 딱 있잖아요. 대충 뭐 네. 자기들 뭐 선배도 있고 뭐 이제는 철권 접고 나도 뭔가 인생 찾아야겠다 막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전역할 때 되니까 MBC 게임에서 테켄 크래쉬를 하고 있네요. 와, 그러니까 대회를 보는데 제가 맨날 이겼던 이제 유저들이 거기 가서 뭐 네임드다 뭐 우승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런 무대 보니까 나도 옛날에 철권 잘했는데 한 번만 나가보자. 아~ 그 한 번 때문에 계속 하네. 나가 처음 나갔을 때 그럼 잘 됐어요? 그러니까 시즌 4때 복귀하면서 우승했어요. 그러면 그 열정 가지고 예를 들면 진짜 주류 게임에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거? 솔직히 뭐 이런저런 게임 다 해봤는데 격투 게임에서 상대를 이겼을 때나 아니면 대회에서 정말 서로 피가 별로 없고 그때 진짜 레이지 모드 때! 네,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이겼을 때 그 오는 뭔가 카타르시스 같은 거는 진짜 엄청 크거든요. 손이 막 엄청 떨리면서도 기분이 엄청 좋고 막 그게 도파민이거든. 세상 그 무슨 것으로도 맞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터지는 그 타이밍들이 있잖아. 네네. 그거구나. 파키스탄이 철권 잘해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떤 한 선수가 파키스탄 출신인데 이 선수가 엄청 잘하는 거예요. 와 파키스탄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저렇게 잘하냐. 아예 플레이 방식이 달라서 제가 파키스탄 선수한테 계속 졌어요. 선수들은 달라서? 아니면 한 명한테? 한 명한테. 제가 철권 실력을 더 늘리려면 저기를 가야겠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갔어요. 진짜 확실히 실력이 많이 늘긴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거기 현지에서는 그러면 어떤 평이었어요? 공항 갔을 때 이미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꽃 이만큼 들고 어떤 나라를 방문했을 때 가장 환대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존경하는 프로게이머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했더니 임요한 선수. 굉장히 멋있는 전략 같은 것도 많았잖아요. 예. 결정적으로 제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이분이 청와대 이제 초청받아서 청와대에 갔을 때 유니폼 입고 갔잖아요. 그때 정말 그 마인드가 다르신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분이 없었다면 아마 e스포츠가 없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에 동감도 하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진짜 급 궁금해진 질문. 아, 타 종목인데 선배입니까 아닙니까? 선배 아닐까요? 그럼 임요한 씨 딱 만나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해요? 아니면 요한 씨 안녕하세요 정도요? 와 요한 씨예요. 요한 선배님이에요. 근데 종목이 달라서. 나도 짱인데 뭐 막 이거잖아. 아니. 이제 지금의 꿈과 목표는 멋있다. 철권 우승 100회. 42회가 남았지. 17년, 18년 더 해먹겠다는 거지. 2018년도부터 우승한 게 아마 제일 빨리 쌓았어요. 많이 쌓았다? 네. 그전에는 대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쌓기 힘들었는데 월드투어 생기고 나서는 엄청 많이 쌓았어요. 그럼 뭐 진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우승하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우승하면 금방 하겠네. 그렇지. 자, 프로게이머를 지망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게임이 1위 되는 순간 게임이 아니다. 재밌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실력이 늘고 어떻게 해서 프로게이머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즐길 수 있었던 게 이제 즐길 수 없는 게 되잖아요, 게임이. 만약, 직업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돼. 네. 졌을 때 이제 예전에 그냥 졌네 그냥 다음판 해야지 했던 것도 지게 되면은 나는 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자괴감도 생기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나니까 뭐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프로게이머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기면 멋있고 뭐 연봉도 많이 받고 그렇죠. 네, 그런 것만 보고 이제 뛰어드니까 근데 막상 이걸로 오면은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힘든 과정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나의 최고 스트레스 고민. 격투 게임은 왜 메이저가 안 되는 걸까요? 나는 확실히 안 할 것 같아. 어? 그래요? 대전 격투 게임은 1대1이에요. 누군가 하나는 반드시 불행해져야 돼. 예를 들면 그럼 똑같지 않아요? LOL을 하면 이쪽 한 편은 다 불행하잖아요? 안 그래요. 지는 지 나름대로 잘했어. 자기 위안을 삼을 수가 있어. 우리 팀은 졌지만 아 그러네 또? 난 나름 잘했어. 아 미워하게 썼다는데네. 근데 대전 격투 게임은 지면 내가 무조건 그냥 지는 거야. 그럼 메이저가 되기 위한 방법이나 또는 뭐 그런 팁 같은 건 있나? 2대2, 3대3이 되면 가능하지. 예를 들어 무릎, 조현민, 허준이 같은 태그팀 매치야. 나는 할 만큼 했어. 무릎 때문에 진 거야. 이게 가능하거든. 핑계댈 게 있으면 돼. 무릎은 최고로 못하는 인기 없는 캐릭터로 최고 자리를 찍었잖아. 최고 못하는 애한테 발리는 사람의 기분을 모르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러면 자, 알았어요. 아 물론 우리가 전문성은 없어요. 네. 네.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뭐 이 준영이 말했던 것 중에 쓸만한 게 있나. 근데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태그팀처럼 하는 거. 철권이 시리즈 중에 보면 태그가 있어요. 네. 철권 태그 있어 맞아.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캐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신 말씀이 한 명이 그냥 한 캐릭터만 해서 그쵸? 팀으로 그냥 뭐 2대2나 3대3. 이 빌드라는 것도 분명히 필드, 중요하잖아. 피지컬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세 명이 나가면 이 빌드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건 한 남코가 들어먹을지 모르겠다. 이름이 잘못됐어. 사이코도 아니고 남코가 뭐야. 글쎄요. 저랑 관계 없는 일이에요. 네네. 네. 근데 되게 신박한 생각인 것 같긴 해요. 네. 괜찮았지. 네. 그러니까 아예 안 하시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신박이 아니고 약간. 뭐 무슨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시와 비운만 쓰자 이거잖아 우리가. 이니셜로만 가자 이제. 과일 뭐 좋아해요? 수박? 아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레이지 모드예요. 네. 아 이게 그렇죠. 지금 딸기야 나. 네. 말리지 마요. 장난 아니니까 지금. 네. 자 그리고 락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쭉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활을 하시니까 좀 더 큰 구단 됐으면 싶겠다는 것도 있죠. 오늘 유니폼은 안 입고 오셨네요. 막 이게 문제야. 아니 편하게 입고 오라고 해서. 아니 본인 편하고 락스가 불편하잖아. 임요한 선수가 청와대에 유니폼을 입고 들어가는 걸 보고 그렇게 멋있어 보였다며. 이렇게 얘기 종목이 다르다는 거야. 입고 왔었어야지. 뭔 얘기할 때마다 락스 해주고. 솔직히 락스 티 입고 오려고 했는데 로고 없는 거 입고 왔다고 해서. 누가? 그냥 편도 로고 말하는 거. 아 진짜? 하여튼 뭐 락스 여기다 뭐 CG로 계속 넣어줘 뭐. 옆에 그 옆에 이제 유한 락스도. 하루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몰라. 이런 개그 하시는 분들 보면 평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개인 방송에서 금지입니다. 금지? 네. 왜요? 왜요? 아재 개그 싫어해서. 아재 개그 싫어해요? 네. 그래서 그래요. 메이저 종목이 되려면 네. 아재 개그. 언제 어디서건 웃음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승원이 형은 아재 개그 안 하는데? 걔가 하는 게임이 메이저가 아니지. 승원이 형 롤 하죠? 어? 아, 용준이 형이 메이저야. 자, 그리고 나에게 철권이란 인생 그 자체. 진짜로 철권이 없었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과학상자 졸업하는 거지. 솔직히 상상 안 가요. 근데 아마 다시 태어나도 철권하지 않을까. 철권 하겠다. 왜냐면 이거보다 재밌는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자식이 생겼을 때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만약에 철권을 한다 그러면 반대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유는? 왜냐면 쉽지는 않았으니까요. 아, 이 길이? 네, 이 길이. 야, 그렇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흐르다. 끝낼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철권 인생 중 가장 잘한 일. WCG 2010년 우승. 뭐, 트로피 네. 있어요? 없으면 우리가 거짓말로 할 때. 이건 뭐 내피셜이지 뭐. 아, 영상 있어요, 영상. 아, 영상 뭐 주작 다 찍지 마. 요즘 CG로 다 되더만. 오지의 건데요? 난 오지의 답인데. 찍어야죠. 철권은 아예 접하지 않으신 분이라든지 좀 생각이 좀 달라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허준님 어떠셨어요? 처음에 되게 재밌었는데 처음에 되게 재밌었는데 반만 못 붙이나요 혹시? 반만 이렇게 잘라서 왜냐면 마지막에 자꾸 이게 아재 개그를 하셔가지고 생만 보이게. 네. 근데 앞에서 되게 흐름을 잘 이끌어 나가셔가지고 되게 재밌다가 마지막에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뭐 아직 10번 하기만 1일 퀘스트 같은 거 하시는 줄 알고
눈 충격적이었던 아재분인가 일단. 솔직히 가장 충격이 이거 남코 하실 때. 남코로 그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처음 봤어요. 네. 기억에 남잖아. 재밌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그룹 평가 한번 해봅시다. 게스트로 어땠어요?